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15 지경 공덕분하고 16 능정업장분 두 부분을 송하여 드립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한강의 물에 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 또 한강의 물에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백천만억 겁 동안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을 내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것보다 수승하니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지니며 이우고 남을 위해서 내주미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서란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내 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되며 이 사람은 곧 열애의 무상정 등 영각을 깨닫게 되리라. 수보리요, 왜냐하면 만약 낮은 법을 좋아하는 하근기는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능히 경을 알아듣고 읽고 외워 남을 위해서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이니라.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건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생의 제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무상정 등 정각을 얻게 되리라. 보리요, 내가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지급의를 생각하니 연등 부처님 뵙기 전에도 발백 사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다 공양하였으며 받들어 성기 어때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를 여기 불광사 오늘 토요법회에 초청해 주셔서 여기 주지스님 동명 스님과 여러 대중 스님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의자에 앉아있는 스님 한 분 계시네. 앞에 와서 앉으시지. 앞으로 와서 앉으시지. 해노 스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스님인데 오시라겠습니다. 전국대학교 박사과정 밟으시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늘 보기 좋고 제가 많이 아낍니다. 오늘 불광사 이렇게 법회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저도 무한한 과거 전생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런 법연의 자리가 됐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 바다에 보면은
수없이 파도가 입니다. 그 파도는 헤아릴 수가 없죠. 바다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파도가 자꾸 입니다. 원래 바다는 파도가 없습니다. 무엇이 파도를 만들까요? 바람이죠. 세상은 다 바람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도 바람이고, 오늘 불광사 또 불광법회 모두가 다 바람인 줄 알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겁니다. 제가 오늘 금강경을 법문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제가 정말로 아주 진실되게 존경해 마지 않던 광덕 대종사님이 평소에 평생을 다 걸어서 금강경을 설하시고 반야사상으로 똘똘 뭉치게 했던 원력이 있었기에 제가 선사님을 생각하고 금강경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법연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온 한의사를 만나서 약을 한 첩지라 갔는데 스님 처음 뵙지만은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그분의 서재를 갔는데 경전이 벽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참 경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날 제가 삽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고 피신해서 서해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따르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요즘도 경전을 많이 읽습니까? 논설을 많이 읽습니까?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금강경만 읽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 그 선생님하고 광덕 대종사님하고 어쩌면 겹쳐지게 보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를 읽을 시간도 그렇게 지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나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부처님 말씀만 듣자. 누가 어떤 말들을 퍼뜨리든
어떤 말들로 현혹하던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부처님 말씀만 듣자. 그거는 내가 읽고 외우고 써야 되는 일입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들께서 큰 스님께서 보현행자 서원을 해놓으신 것을 읽는 것을 듣고 저도 가슴이 그야말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서원이야, 시행이야, 실천이야. 백 가지 말로 현혹하고 천 가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 진실된 언어가 아니야. 진실어는 오직 경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보현행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종로 옛날 삼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동도 잘 안 쓰죠. 도로 이름을 쓰기 때문에 봉익동 대각사에서 광덕 큰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서 겨우 초등학교 나오고 공부가 없이 하고 싶어서 서울 올라와서 대각사에서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승복 입고 다닐라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출가했던 스님은 초등학교라도 졸업하고 오면은 다행했죠. 유교 동란 다 거치고 외정 말기 대동아 전쟁 다 거치고 그랬던 그 시절의 스님들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불교 토대를 닦은 사람들입니다. 광덕 스님 모시고 기억나는 것은 참 자상하시다. 여러분들 스님 뵙고 그런 생각하죠? 정말로 자상하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었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방에 가서 인사드리면 금강경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불광지라고 하나요? 월간 불광 나오죠? 요즘은 한글로 되어 있죠? 불광이라고. 옛날에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여초 선생님한테 제가 받아다 드려서 불광 월간지 최초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큰 스님과 인연이 많습니다. 자, 경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놓은 거면은 제15 하면은 금강경이 하권 상권 하권 있는데 하권 첫 번째입니다. 지경공덕. 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실 거 없습니다. 제 말만 들어도 됩니다. 경을 내 호주머니 넣고 다녀도 됩니다.
안 읽어도 넣고만 다녀도 탑을 모시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이 경전을 내 머리맡에 두고 내가 지니고 있으면은 탐묘를 모신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탐묘가 뭡니까? 바로 부처님을 모신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매일같이 매일매일 공덕을 쌓는데 모래수만큼 다 쌓더라도 이보다 더 공덕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이 금강경을 지니는 것이라 했습니다. 받아 쓰고 외우고 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금강경을 하루에 많이 읽으면은 좋지만은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 한 규전 외우십시오. 외우면은 그게 보배가 됩니다. 읽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바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외워야 됩니다. 요 말 중요하네. 아니 경전에 밑줄 쳐도 됩니다. 밑줄 쫙 치고 외우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결 받아 지니고 읽으며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면 다른 사람으로서 설해 준다면 그 복은 앞에 지은 복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 경전을 들고 상불경 보살 법문 많이 들어봤죠? 상불경 보살이 돼서 쫓아다니면서 옆에 사람이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요새. 가열차게 쫓아다니면서 불광사를 홍보하고 부처님 법을 홍보하고 우리 절 스님들이 최고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해인사 스님입니다. 해인사를 출가했는데 어느 날 일타 스님이 법문을 하세요. 일타 스님 많이 들어봤죠? 법문하시는데 그때 해인사는 법당이 꽉 차서 인산인해였습니다. 여기 오신 거사님, 보살님들 이 앞에 있는 스님들이 어떤 스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입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 내가 왜 저분들 아들, 딸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공부 잘 시켜서 대학까지, 서울대학교, 하버드까지 시켜서 스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니까 박수가 막 나와요. 맞는가 봐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 낳아서 스님 만들어 봤어요? 안 만들었죠?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저는 한없이 그날 그야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비록
한밤중에 도망쳐서 행사 왔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을 머리 깎여서 스님으로 못 만들었을진데 하물며 스님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그대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억지로 박수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능정업장분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겁니다. 앞에는 경전을 가진 공덕이고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거는 선세 제업이니라. 과거세 지었던 제업이다. 근데 요즘은 가끔 누가 유튜브 보라고 해서 봤더니 요즘은 스님들, 거사님들, 보살님들 전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윤회는 없다. 저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왜 저러는가 했더니 혹시 여러분들 현혹될까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성철 스님이 법정 스님하고 대담하면서 성철 스님이 윤회는 없다 하셨어요. 아마 그거 흉내는 같아요. 그럼 성철 스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철 스님이 윤회는 없다와 도노 돈수와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근본 입장에서 원리에서 말하자면 이 우주가 뻥 터져서 하나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자, 우주가 뻥 터져서 하나가 생기니까 삼라만상이 펼쳐지죠. 봄이 돌아오면은 온갖 풀들과 꽃들과 나무 잎들이 막 솟아나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막에 물을 대면은 3년만 되면은 새파랗게 풀이 우거진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온 곳이 있으면 갈 곳이 있어도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뭐가 진화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화합니까? 그래서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첫머리에 드렸습니다. 이 말 잊어버려도 될까요? 안 잊어버려야 될까요? 제가 떠나고 난 이후라도 여러분들은 불광사 불자로 이 말에 꼭 지키고 절대 어디에도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탁입니다. 남의 업신여김을 받음으로 곧 전생의 제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게 되라. 이게 핵심입니다. 나에게 누가 어떤 핍박을 해오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라. 우리가 갈 길이 뭐죠? 부처님 되어 가는 길이죠. 부처님 닮아가는 길이죠.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일생 소원이 있다면은 가슴에 맺히도록
가슴을 두드리면서 해야 될 일. 나도 부처님 한번 되어보자.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자가 자꾸 나옵니다.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사견,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 읽으면서 많이 들어봤죠.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깊게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아상은 다 알겠고 인상이 뭘까요? 경계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 그것이 인상. 그래서 법이라고 하고 경계라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 남편이 나의 거울이고 내 아내가 나의 거울이고 내 아들, 딸들이 나의 거울이고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라면 뉴욕을 가면 뉴욕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계 그것이 뉴욕이고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어놓은 얼굴이 서울입니다. 평양은 어떨까요? 그쪽 사람들이 만드는 얼굴이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경계는 다 나의 거울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견 공간의 경계입니다. 중생은 쉽습니다. 우리가 중생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 그러죠. 깨달으면 보살, 보디사트바.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삽니다. 있죠. 수작에는 수명이라고도 하는데 시간입니다. 나와 경계와 공간과 시간 이 안에서 보는 견해가 있어야 돼. 올바른 견해. 마이크 샌들이 신 옛날에 정의란 무엇일까 그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어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려서 이 양반이 한국에 날라와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내 책을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안 팔렸는데 왜 한국에서 450만 권이 팔려? 놀래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이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정의는 분별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 좀 해두고요. 그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메모해놨죠? 깊게 알려고 하면 인터넷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나의 다음에는 벽암록 하나 내가 남전 참묘라고 하는 여러분 법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양이 목을 잘라버리다. 요거를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법문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오래된 분을 왜 자꾸 우리가 소환할까요? 그분을 자꾸 소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님들이 입만 열면 조주 얘기가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조주 스님이 14살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해서 어느 날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 절에 갔어. 갔는데 스님이 비스듬히 반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온 아이냐 산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 상서로울 서자 상서로울 상. 그러니까 네가 서상은 보았느냐 하니까 서상은 제가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부처님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죠? 14살짜리입니다. 그때 제가 14살짜리 할 때는 철도 모르고 배고픔 밥 달라고 하고 목마른 물 달라고 할 시절입니다. 14살짜리가 출가해서 남전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상은 못 보았지만 누워있는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전 선사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또 그렇게 물었어요.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답하기를 큰 스님 날씨도 쌀쌀한데 전체 만강하시옵니까? 그러고 저래. 무슨 뜻이죠? 당신 내 스승입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직도 그 정도 안 돼요. 평생을 내일모레 80인데 평생을 공부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남전 선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동당 서당 스님들이 고양이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동당 서당이 뭐냐면 동쪽에 요사채, 서쪽에 요사채 그런 얘기입니다. 동쪽 요사채에 사는 스님들하고 서쪽에 사는 스님들하고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싸워. 그래서 왜 싸우느냐 하니까 저 고양이는 내 겁니다. 아니 스님들이 공부하는 공부 안 하고 고양이 가지고 왜 서로 내 거라고 싸워요. 가당치 않죠? 아무것도 아닌데. 고양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생겨요? 밥 생겨요? 요즘 사람들 집에 다 고양이 개 있죠? 우습지도 않아요. 전부 다 개아버지, 개엄마가 돼가지고. 그게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럽니다. 고양이를 딱 들고 너희들 중에 한 마디를 잃은다면 고양이가 살 것이고 못 잃은다면 고양이 목을 치겠다. 아니, 스님이 자비스럽지 않고 왜 생명을 죽여요? 불살생 계율이 첫 번째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고양이 목을 탁 쳤어요. 고양이가 죽었잖아요. 설마 고양이를 죽였겠습니까? 말이 그렇다고 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조주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조주가 밖에 들어왔는데 남전 선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게 스님들이 법문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해도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괜찮아요. 너라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조주가 신발을 한짝 신발 두짝 아닙니다. 한짝 신발만 머리에 이고서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남전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너라 내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죽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왜 조주는 신발 한 짝을 머리에 입고 나가셨을까? 다행히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록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잘 없었는데 스님들이 시식을 때 총룡도중 수유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달마도 많이 봤죠? 달마도 오는데 달마 스님이 집행에 뭐 한 짝 깨가지고 가요? 신발 한 짝. 생각나죠? 연유가 이렇습니다. 달마 스님이 하여간 다 거두절미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미워서 달마 스님을 어떤 자들이 죽였어요. 조사 스님을. 달마 스님만 조사합니다. 조사 스님을 죽여서 동이산이라는 데 갔다가 묻었어요. 큰 돌을 갖다가 집어넣고 묻어버리고 왔는데 저 서천으로 갔던 당나라 사신이 당나라 아니고 그때가 뭐냐면 수나라입니다. 수양제 사신이 돌아오다가 보니까 총룡곡에서 달마대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집신을 집행에다 이렇게 깨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가십니까?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 아, 내 시절 인연이 다 돼서 이제 서쪽으로 간다. 네가 가면 나라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가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달마조사를 만났는데 집신 한 짝을 깨고 가더이다. 그 무슨 소리야? 그분 돌아가셨는데 동이산에 묻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무덤을 헤쳐보니까 달마 스님 원대간대였고 집신 한 짝만 있더랍니다. 그 얘기예요. 달마 조사가 부활한 거죠. 부활했지 않습니까? 달마 조사가 신발에 대한 얘기는 일청이 이 자가 신발 이 자입니다. 첫 자는 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일척해 한 짝의 신발 그것도 신해자입니다. 가죽해자 가장 중요한 거 일척안 있습니다. 눈 한짝 애짝 눈 아니에요. 달마조사의 안목 그런 뜻이에요. 조주선사가 집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나가신 것은 이거는 달마 조사, 조사님 정도가 오셔야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헌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전 선사가 내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살았을 것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말을 꺼내고 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조사의 안목, 달마 조사라면, 만약 부처님이라면, 깨달은 자라면 정말 화합하고 한 가족이 되려면, 가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게 해도 괜찮아요? 배고프실까봐. 사명대사 얘기인데, 사명대사가 어떤 분이죠? 신통 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가마솥에 삶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를 신화라 그래, 신화. 그런데, 신화가 아니고, 사실에 있었던 이야기. 임진난이 막바지 가서 전유 재란이 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3만 5천 군사가 진주성을 쳐들어온다 해서 행주산성에서 제자 둘하고 집행위를 잡고 부랴부랴 진주로 내려가십니다. 전주에 있던 승군들은 그쪽으로 모여라. 저 합천 삼가면이 있습니다. 합천에 가면 삼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 언덕을 이렇게 넘는데 먼 거리 가다 보면 얼마나 다리 아프겠어요. 스님이 있다가 큰 상자한테 그럽니다. 야 저기 뼈가 저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것 좀 묻어줘라. 그러니까 큰 상자가 아이고 스님 제가 힘들어요. 걸어오라고. 여지껏 있었던 뼈를 무슨 뼈인지도 모르고 뭐하라 그거 합니까? 내붙여 두세요. 아무 소리 않고 작은 상자한테 네가 가서 묻어줘라. 아무 소리 않고 가서 손으로 흙을 묻어줬습니다. 그럼 마을로 내려가서 보니까 큰 기와집 하나 있어요. 큰 상자 보고 네가 가서 스님 세 분이 이렇게 오는데 날도 저물고 그러니 하루 저녁 유숙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큰 상자 가서 얘기하니까 눈썹은 장비 눈썹 같아. 시험도 장비 시험 같이 난 자가 떡 나타나더니 큰 소리 뭐 욕을 하면서 어디 감히 말이야. 중이 와서 유숙하자니 뭐냐고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멋쩍해서 나와가지고 스님 안 되겠습니다. 욕만 장띵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자한테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작은 상자 가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송운대사 사명대사 송운이라고 하죠. 사명대사를 모시고 진주로 가는데 날도 저물고 하루 저녁 유숙했으면 합니다. 아이고 큰 스님 모시고 왔냐 무슨 소리야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진수성 잔을 차려서 아이고 큰 스님 모시게 해줘서 스님들을 세 분씩이나 모시게 해서 영광입니다. 그 다음 날은 여비도 주고 누룽지도 싸서 도시락 해서 한 보따리 주는 거야. 아이고 시장을 가시다가 드시고 가십시오. 상자가 물었답니다. 스님, 어쩌냐, 왜, 내가 갔는데, 호통치고 날렸는데, 야가 가니까, 그렇게 반갑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랬습니다. 저 뼈는,
전생전생에 그 아전, 아전이었던가 보죠? 아전의 전신이었느니라. 무엇이 떠오르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느 뼈를 보고 절을 하셨어요. 합장하라고 인사를 했어요. 제자가 물었어요. 무슨 뼈인데 그 뼈다귀에 절을 하십니까? 아, 전생 전생 전생에 나의 부모였느니라. 이 세상에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닌 사람이 없죠. 저 가덕도에서 서양 사람 유고로 약 7,000년 전에 신문 봤죠? 7,000년 전에 가덕도에서 서양 사람이 무덤이 나온 거지. 전 세계 인류 모두가 20만 년 전에 저 아프리카 어느 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잘 모르지만은, 아니, 과학자가 했으니까, 아프리카에 20만 년 전, 멀지도 않아요. 20만 년 전에 어느 여인의 DNA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죠? 형제와 남북 통일을 하자고죠. 남북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싸워서 두 쪽이 났는데, 우리는 불광산 두 쪽이 아니라 한 쪽이 돼야 되겠죠. 하나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벌써 인쇄에 나왔네요. 주지스님한테 뭐 보내라 해서 내가 보냈더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정 큰 스님께서 법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한 달 전부터 고민한 거예요. 제가 그래 뭉쳐야 산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달러 있죠? 100불짜리. 전 없지만은 100불짜리에 벤자민 플랭클린. 난 그분이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5만원짜리 어느 귀여우신 어머니가 있죠? 신사입니다. 아니, 벤자민도, 이 미국의 제일 큰 돈 자리에 토큰이 계시네. 미국이 이제는 나라를 건국하고, 건국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북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때, 벤자민 플랭클린이 뭐라고 했는구만. 우리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면, 서로 남남이 되면은, 다 죽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많이 쓰신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6.25 동란하고 남쪽에 수도 많은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죠. 그 시절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다 같이 잘 살자 하니까 좋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딱 하나만 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 뭐죠? 부처님 말씀만 듣자. 오늘 불광사 불자 여러분들 어쩌면은 늘 겪고 수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절도 참 조용하고 근사하게 정말 근사한 절입니다. 불광사가 큰 스님께서 세워가서 훌륭한 불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이고 최초로 포교의 역사를 쓴 그런 사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내시고 더 많이 정진하고 용기 내시라고는 어쩌면 부처님이 책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들을? 아까 이따 스님 법문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 딸을 스님으로 못 보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스님을 존중하고 멀리라서 보면은 쫓아가서 앞에서 꼭 합장하고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다 그것이 공덕이 되고 복으로 돼서 여러분들 자손이 대대로 다 잘 될 겁니다. 큰 공덕 이루십시오. 마치겠습니다.